이번 특종 주인공은 2015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천재 소년 람세스입니다. 람세스의 어머니 닉스에 따르면요. 람세스는 5살 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인 제곱근 개념을 이해 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히브리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7개 언어를 구사. 미도이, good job! 그야말로 천재였던 겁니다. 오늘 몇 개 구글하는 거예요? 7개. 저는 제국군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 자,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 이에 일부 과학자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람세스가 뇌 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과학자까지 혼란에 빠지게 한 미스터리.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람세스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 자, 람세스 어머니가 람세스에 보이지 않게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어놨는데 자, 그런데 Oh my god. Yeah, amazing. Oh my god. 7. 보인다고? Oh my goodness.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자막에는 텔레파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 바로 그겁니다.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능력, 텔레파시. 람세스의 그 미스테리한 능력을 유심히 지켜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교수직을 역임한 뇌신경학자 다이앤 파월 박사는요. 람세스와 세 번 직접 만난 결과 람세스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추정. 사실 학자들이 텔레파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석에서는 텔레파시를 목격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텔레파시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유능한 박사가 이제 보고 판단한 거니까 본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텔레파시가 진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3살이 된 람세스는 여전히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텔레파시 능력을 가졌다는 천재 소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그 미스터리의 진실이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